안녕하세요, 쿠우바이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틀그라운드의 자기장애, 지름, 대기시간, 데미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의 속도는 대략 무기, 부스터 여부에 따라 약 6m에서 7m/s 정도 되며, 자기장의 속도는 평균적으로 12m/s, 차량과 비교하기 쉽게 43km/h인데 자기장이 좁혀질수록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자기장의 위치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기장으로 넘어가서 먼저 첫 번째 자기장의 경우는 지름 4550m, 데미지는 캐릭터의 체력을 100이라 두었을 때 1초당 0.4 데미지를 주며, 캐릭터의 체력이 꽉 찼을 경우 자기장 밖에서 약 4분 10초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에 이동하기 전까지 5분이라는 대기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파란색 원이 하얀색 원으로 이동하는 자기장 이동시간은 5분입니다. 첫 번째 자기장은 경기가 이쪽에서 열린다는 예고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장에 와도 파밍을 하시거나 차량을 찾으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벌써 내 쪽으로 왔고 경기장까지 1500m 이상이라면 가망이 없으니 바로 로비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기장의 경우는 지름이 65%로 줄은 2750m이며 데미지는 1초당 0.6을 주며, 그에 따라 생존 시간은 약 2분 46초, 자기장의 대기 시간은 3분 20초, 자기장의 이동 시간은 2분 20초입니다. 이동 거리는 다음 자기장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800m 정도 되며, 그에 따라 도보로 다음 자기장까지의 이동 시간은 최대 5분입니다. 여기서는 계산을 잘 하시고 이동하셔야 데미지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장의 경우는 지름이 50%로 줄은 1375m이며 데미지는 1초당 0.8, 그에 따라 생존 시간은 약 2분 5초, 자기장의 대기 시간은 2분 30초, 이동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여기까지도 적을 보지 않았다면 10중 8구 여기서 적을 보게 되겠지만 생존 확률은 아직까지 높으며, 이동 거리는 최대 1375m, 그에 따라 이동 시간은 약 4분입니다. 네 번째 자기장의 경우는 지름이 55%로 줄은 750m이며 데미지는 이제 1초당 1을 주며, 그에 따른 생존 시간은 1분 40초입니다. 자기장의 대기 시간은 2분, 이동 시간은 1분입니다. 이동 거리는 최대 625m이며 그에 따라 도보로 이동 시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이때부터 데미지가 1초당 1으로 신경 쓰이기 시작하며, 도보로 이동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장에서 데미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장의 경우는 지름이 50%로 줄은 375m, 데미지는 저번 자기장에 비해 3배로 늘어든 1초당 3이며 그에 따라 생존 시간도 확 줄어들어 약 34초입니다. 자기장의 대기 시간은 2분, 이동 시간은 40초입니다. 이동 거리는 최대 250m, 최대 도보 이동 시간도 약 40초로, 이제는 지름이나 대기 시간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데미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기장 밖에서 팀원이 기절했다면 소생하는 데만 체력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장이 가깝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버리고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기장의 경우는 지름이 53%로 줄어든 200m, 데미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1초당 5를 주며 생존 시간도 2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자기장의 대기 시간도 줄어들어 1분 30초이며 이동 시간도 3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동 거리는 최대 175m이고 도보 이동 시간도 30초이지만 데미지가 점점 올라가 1초당 5라는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장 안쪽에 있는 적과 주변에 있는 적들을 보면서도 자기장으로부터 데미지를 받지 않는 실력이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장의 경우는 지름이 반으로 줄어들어 100m이며 데미지도 1초당 7, 생존 시간도 1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자기장의 대기 시간은 1분 30초이고 이동 시간은 30초입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끝나기도 하고, 2-3명 정도 남았을 때 다음 자기장 위치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덟 번째 자기장의 경우는 지름이 50m, 데미지는 1초당 11을 주며 생존 시간은 약 10초로 정말 긴박해졌습니다. 자기장의 대기 시간은 1분, 이동 시간은 약 10초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게임이 끝납니다. 사실상 특별하게 배틀그라운드를 잘하지 않는 이상 자리 싸움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깁니다. 자기장의 데미지도 정말 높고 이동하면서 총을 맞으면 멈출 수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배틀그라운드의 자기장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배틀그라운드 영상에서는 어떠한 것을 다뤘으면 하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쿠우바이디오였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죠. 안녕.